서울시는 지난해 문을 연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의 누적 방문객이 1천만 명 돌파를 앞뒀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서울로 7017의 누적 방문객 수는 995만 명에 이릅니다. 서울시는 주중에 하루 평균 2만 명, 주말에는 하루 평균 3만 명이 서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추세라면 내일쯤 누적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